안녕하세요. 키웨스트 77입니다. 오늘은 국내 3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상장 및 상장 폐지된 종목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로 빗썸에서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상반기에 업비트가 11월 35개의 종목들을 대대적으로 신규 상장했습니다. 업비트와 코인원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신규 상장을 시켰고 주말까지도 신규 상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빗썸은 주중에 고르게 상장을 했습니다. 업비트는 1월과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고르게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빗썸은 주로 하반기 시점부터 대대적으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코인원은 2, 4분기에 주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업비트는 35개의 신규 상장으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의 코인을 상장했습니다. 빗썸은 2017년에 12개에 불과한 신규 상장 수에 비해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5배인 60개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코인원은 작년 대비 8개로 같은 종목 수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업비트는 목요일, 금요일에 24개의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35개 중 24개가 목요일, 금요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빗썸은 60개 종목 중에서 무려 48개의 종목이 목요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신규 상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인원은 타 거래소에 비해 신규 상장 수가 적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2017년과 2018년에 대대적인 신규 상장을 해왔고 19년부터는 꾸준히 소수의 종목들을 신규 상장해왔습니다. 코인원은 작년에 소수 종목 상장에 비해 월별로 1월, 2월을 제외하고 많은 수의 신규 종목을 상장했습니다. 업비트는 주중에 고른 편차의 종목을 신규 상장하였으며 빗썸은 화요일과 수요일, 특히 목요일에 16개의 종목들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코인원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무려 41개의 종목들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2018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인 17개, 37개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는 6개, 빗썸은 7개의 종목을 상장 폐지했습니다. 코인원은 2018년 8개 종목 신규 상장에 비해 2019년에는 48개의 종목을 신규 상장하고 새 종목을 상장 폐지했습니다. 업비트는 총 상장된 종목 중 6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략 7%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686일인 지켓이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461일인 블록틱스입니다. 빗썸은 총 상장된 종목 중 7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략 6%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567일인 기프토이며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288일인 큐브입니다. 코인원은 총 상장된 종목 중 3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5%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281일인 엔진코인이며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210일인 어거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소수의 종목들로 월별 꾸준한 상장을 해왔습니다. 코인원은 하반기부터 67개의 종목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업비트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빗썸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코인원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3대 거래소 모두 목요일, 금요일에 집중적인 상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비트 신규 상장은 작년 대비 33개로 16개를 더 상장했으며 상장 폐지는 4개로 작년 대비 2개 적게 상장 폐지했습니다. 빗썸 신규 상장은 작년 대비 56개로 19개를 더 상장했으며 상장 폐지는 23개로 작년 대비 16개의 종목을 더 상장 폐지했습니다. 코인원 신규 상장은 작년 대비 103개로 55개를 더 상장했으며 상장 폐지는 11개로 작년 대비 8개의 종목을 더 상장 폐지했습니다. 업비트는 총 상장된 종목 중 4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략 3%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1076일인 버트코인,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399일인 콘텐츠 프로토콜입니다. 빗썸은 총 상장된 종목 중 23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략 15%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1008일인 모네로,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98일인 베네핏입니다. 코인원은 총 상장된 종목 중 11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략 7%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442일인 스핀 프로토콜,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188일인 람다입니다. 업비트는 빗썸과 코인원 거래소 대비 다소 적은 수인 14개의 종목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빗썸은 69개 종목 중 대부분을 상반기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코인원도 49개의 종목 중 빗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상반기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업비트는 수목금, 빗썸은 목요일에 32개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신규 상장했습니다. 코인원은 금요일에 20개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상장을 해왔습니다. 업비트 신규 상장은 작년 대비 14개로 19개를 적게 상장시켰으며 상장 폐지는 16개로 작년 대비 12개를 더 상장 폐지했습니다. 빗썸 신규 상장은 작년 대비 69개로 13개를 더 상장시켰으며 상장 폐지는 20개로 작년 대비 3개의 종목을 적게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코인원 신규 상장은 작년 대비 49개로 54개를 적게 상장시켰으며 상장 폐지는 9개로 작년 대비 2개의 종목을 적게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업비트는 총 상장된 종목 중 16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략 13%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1325일인 아인스타이늄,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190일인 옵저버입니다. 빗썸은 총 상장된 종목 중 20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략 10%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1406일인 대시,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186일인 드래곤베인입니다. 코인원은 총 상장된 종목 중 9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는 대략 4%에 해당합니다. 최대 거래 지원 기간은 656일인 바나나톡, 최단 거래 지원 기간은 169일인 DMM 거버넌스입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3대 거래소의 상장 과정과 상장 폐지가 된 내용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